네, 이번 시간에는 PHP와 MySQL이라고 하는 두 이질적인 기술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우리가 제어한다라고 하면 순서는 이렇죠. 제일 먼저 데이터를 추가하고 추가한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조회하거나 또는 수정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MySQL 모니터와 같은 MySQL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놓고 이 insert문을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저는 웹을 통해서 DB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폼부터 시작해서 이 폼에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이 그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럼 PHP 애플리케이션에는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것과 관련된 로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흐름부터 살펴보고 나머지 삭제, 수정, 조회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를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하셔서 저처럼 input.php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 본문 질의 보내기 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제목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자, 이 화면에 있는 이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본문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긴, 큰 텍스트를 입력받는 창인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서브밋이 있는데 화면이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서브밋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폼에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요 폼에 자, 사용자가 이 폼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질의 보내기를 누르면 이 정보가 인덱스 input.php에서 process.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술해 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이 폼 태그 안쪽에 있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서브밋을 눌렀을 때 자, 이 액션이라고 하는 URL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뜻이고 그때 전송하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끝났으면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현을 끝낸 것이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또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이 받을 process.php라고 하는 요 파일을 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는 쪽의 코드를 알아볼게요.